왜 이렇게 렉 걸리지? 몰라. 렉 걸리면 하다 끊어 그냥. 에어팟 왜 써야 되는 거지? 라이브 시작했어요? 아 시작했어요? 뭐야? 시작했대. 시작했어? 얘들아 들려? 지금 시작했대. 아 방금 시작했어? 네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뭐가 시작됐어? 아 이거 음정 보세요. 방송? 아 방인데. 오 시작했대. 아, 야! 어. 이거 봐? 뒤에 배서 봐? 이거? 아, 아니야. 들어봐. 내가 찾아볼게. 오. 아, 시작했구나. 나 시작하는 거 몰랐어. 아, 잠시만. 애들 안녕. 브이앱에 그거 없어? 안 떠? 유튜브 아니라 유튜브인 것 같은데? 유튜브. 아, 유튜브야? 아, 맞네. 유튜브야? 헤이. 애들 안녕. 안녕하세요. 잘생겼네, 오늘. 어.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게 나온다 이거 되게. 나왔어. 이제 여기서 댓글 보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잘 볼래. 아 보고 싶었다 애들 아래. 예 감사합니다. 어허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어요. 아 저희 근데 단체 인사 드릴까요? 아 좋죠.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좋아. 아니, 이렇게 모습 이거 얼마나 이거 어떻게 얼마나 딜레이 될지난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자 멤버들 준비됐죠? 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더스트레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 일부러 하는 거다 저거 사준이 형인가 사준이야. 김승민 내가 엄청 걸려 지금. 뭐야? 역시 김승민. 아, 아니, 여러분, 저 배터리가 2%예요, 2%. 성기를 꼽고 있는데, 나 멈췄는데? 너 로봇처럼 들려. 배터리가 안 올라가요. 그 톤이 안 맞는 걸 빌려가지고 너무 하얘졌지만, 예, 그 양해를. 내가 뱀파가 됐네. 예, 사랑합니다. 나 머리 분명 예뻤는데 왜 이상하지? 여기서 보니까? 아니 그 뭐하고 지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근황 좀 들어볼까요? 이뻐요 괜찮아? 이뻐 오늘 뭐 하셨어요? 저희 오늘 좀 특이한 날인데 오늘 또 이제 여러분 4주년이잖아요 네 여러분 말고 저희요 저희 예? 예? 아 예 네 저 한입니다 저 말하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 손드는 기능 있거든요. 그거 좀 써주세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 네, 손드기 여기 반응 누르시면 이렇게. 네, 저 리노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아 손드기. 아 손드기. 손 내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 이거 없어져. 이거 없어져. 자, 저 한입니다. 그래, 알아 한인 거. 네. 아 저희가 이제 여기 많은 이제 스테이가 지금 보고 계신데 저희가 데뷔를 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박수! 4년이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4살이 되었습니다. 네, 4살이 되었는데 이게 또 저희만의 힘이 아닌 우리 스테이가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를 서포트해 주신 덕에 이렇게 4살까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경사가 오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걸 뭐가 있었죠? 오늘 무슨 일이 누가 말해볼까요?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 뮤직뱅크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로봇이 매니아 첫 1위인 게 여러분들 박수 세 번! 하나 둘 셋! 아왜 내가 했지? 아네 저희가 딱 데뷔에 맞춰서 1위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야, 누가 말하고 있어? 왜 안 들려? 오케이, 안 들려.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하고 있는 들려요. 들려 오케이 들려요? 들려요? 네. 아 들려 그렇죠? 아니 나 목소리 잘 안 들리는데 뭐야 이거? 내가 로봇처럼 들리냐 그? 그러게 약간 로봇처럼 들리긴 한다. 로봇 현진. 되게 예 저희도 이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순탄치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네. 하지만 그런 길이 또 스트레이키즈의 매력 아닙니까? 예. 그런 방송과 그런 그렇죠. 라이브가 우리 예. 그런 네. 네. 야, 리노야 쩐다. 리노야 배경이 너무 아이고. 앞에 스테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스테이들이요. 와, 좋아. 자, 선생님 준비해 주십니까? 네, 하냐 말하세요. 자, 저희가 4주년 이 되었고 1위도 되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4주년 축하 멘트부터 우리 대표,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아버지,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스승 공신 한찬 형께서 한번 멘트를 한번 테이 앞에서 아 진짜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찬이 형 지금 왜 안 움직이냐? 어 멈췄어 찬이 형. 찬이 형 지금 왜 안 움직이냐? 찬이 형 멈췄는데? 야 지금 다들 말 두 번씩 하는 거야 아니면? 이거 말이 두 번씩이 아니고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서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아 맞아. 한 사람이 두 개 말하는 거지. 되냐 되냐? 야. 잠깐만. 제가 저 와이파이 좀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찬이 형 쌍둥이 목소리 생긴 것 같음. 아, 야 거기 그 두 명씩 하는 거기는 이어폰 안 끼고 해? 두 명씩 하는 거기는 이어폰 안 끼고 해. 아 그게 하울링이 되나 보다. 하울링 무슨 말이지? 하울링 때문인가? 아, 하울링 되나? 어떤가요? 끊기나요 혹시? 조금씩 끊기고 있는데 끊기나요 혹시? 일단 좀 끊기네. 아서 나랑 잘 들려요. 하울링 들려?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유튜브를 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거 정확히 들려? 어, 이거 약간 불편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들어보나요, 연결이? 지금 전용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승민아. 안 들어온다. 진짜 난 미쳤어. 와. 난 들리는 것도 없어. 잘 안 들려. 난 들리는 것도 없어. 잘 안 들려. 약간 들려. 찬이 형 말 두 번 한다고. 두 번 말하고 있어. 말 두 번 한다고. 와, 저 배터리 1%로 떨어졌어요. 저희가 일단은 하나, 둘, 셋. 자, 오 찬이 형이 나가셨습니다. 도와줘 스키시기. 아니요,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스키시기 나 도와줘. 찬이 형이. 들어왔다. 아니 김승민 목소리 진짜 외계인 같은데. 어 됐다. 오케이. 잘 없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무슨 날이나요? 현진 씨는 일단은 지금 연결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 괜찮아 지금 나는 우리 그 여러분 목소리 잘 안 들릴 네. 뿐이지 내 할 말은 내가 할 수 있어. 아 오케이 그러면 약간 불도저 멘트를 우리 리더 형의 연결 이제 문제로 그러면 대리 우리 현진이가 4주년 축하 멘트를 대표로 해보겠습니다. 와 대표로 현진이 머리 길고 저런 제가 한번 멘트 쳐볼게요. 네네네. 네, 우선은 우리와 이렇게 같이 함께 4년간 이렇게 길을 걸어준 4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스테이들도 있을 거고 애기 스테이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만나볼 순 없지만 이렇게 가상현실에서나마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뮤직뱅크 1위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억을 쌓아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괜찮았나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네. 아 예. 역시 4주년 예, 저희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모이긴 했잖아요. 그렇죠. 또 네. 얼굴을 볼 수 있고 우리 스테이도 저희의 조금은 초췌하지만 보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축하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4주년이라는 게. 아, 너무 저희한테 너무 큰 이벤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우리 스테이가 4주년에 또 큰 선물을 또 주기까지 하니까 빅뱅크 1이라는 맞아요. 이게 근데 진짜 우리 가도 되는 건가 싶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스테이가 정말 저희의 면역 활동 이번에 조금 칭찬치 못했지만 이렇게 저희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 다 들리죠? 네, 잘 들려요. 아, 들려요. 좋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부터 하나, 이제 목표에 집중을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리노 형도 한마디를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은데, 리노 형. 리노 형도 한마디를 하는 게 예? 네, 4준영과 예. 그리고 오늘 뮤직비디오에 대한 축하 멘트와 그리고 소감 4준영과 뮤직뱅크 1위에 대한 소감을 뮤직뱅크 1위에 대한 소감을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간단히 말씀 아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예, 둘째 형이니까. 아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둘째 형. 예. 네, 네. 4주년이라는 아우 귀엽다. 4주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뮤직뱅크 1위라는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해.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파이팅.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파이팅. 저희가 지금 또 간단하게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저랑 한이는 오늘부로 이제 격리가 풀렸고 다른 멤버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격리 일이 좀 남았는데 얼른 빨리 건강히 복귀를 해서 다음 마무리 매니악 활동을 정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앨범이 나왔는데 앨범에 대해서 사실 우리 스테이랑 이렇게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곡이요? 네, 가장 좋아하는 최애고. 잠깐. 타임. 아 좀 어려운데. 타임. 타임. 지금 우리 중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 그 소리 끄면은 두 번 안 들릴 거야. 그 유튜브를 사람 그 소리 끄면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는 멤버들은 소리를 다 끄고 있나요 혹시? 네. 예. 나 아예 안 끄고 있어. 오케이 끄고 있어. 예. 그러네. 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네. 나도 안 하고 있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오케이. 그러네. 됐다. 아직이다. 뭐? 나 스케지기가 모자 쓰고 그래. 모자 있어? 모자 나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기다려봐. 자, 우리 어디를 갔을까요? 아이고, 뭐야? 야, 한 명씩 탈출하고 있어! 야! 들어왔다! 야, 어디 왔어? 다시 왔다. 이제 현지에 와서 나가면 되네. 아, 현지에 와서 왔다. 근데 또, 멍멍이 나왔네요. 자, 승민이는 또 어디로 갔을까요? 야, 이거 정말 쉽지 않다. 그러면, 어이구야. 자 그러면 멤버가 다들 모이는 대로
우리 앨범에 대해서 비하인드나 아니면 좋아하는 곡 몇 개씩 한번 말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브를 시작해 볼게요. 예. 진짜 최초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이번 앨범은 다 좋은 곡들밖에 없는데. 이해나 이거 승민이 들어오면 해보자. 아, 오케이. 멤버가 지금 한 명의 부재가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 야, 괜찮아. 자, 승민이가 들어오면, 오케이. 네, 찬이 형도 다시 들어오면. 오케이, 찬이 형 다시 들어왔고, 오케이. 아, 승민이는 뭐 하고 있지? 승민아. 승민이가 사라졌어. 네, 아니야, 지금 배터리 나가서 지금 충전해서 아마 지금 완전 그 재부팅일 거야. 아, 오케이. 아, 그럼 일단, 승민이를 일단 제외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오케이, 찬이 형도 없어졌네요. 좋아. 아, 찬이 형 들어오면 들어왔다. 오케이. 무슨 방탈출인가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맞아 이거?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럼 일단 앨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승민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 앨범은 다소 가지고 뽑기가 되게 힘드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날마다 이게 다른데 오늘 하나 뽑자면은 오늘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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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땡 좋죠. 땡 너무 좋죠. 땡 좋죠. 이엔이는 땡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땡. 하고 끝내고 좋지. 이게 진짜 임팩트 있죠. 딸. 창빈이 형 말하는 딸. 아, 땡스럽네. 응? 그리고 그 창빈이 형 파트 중에 그 물총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아, 물총! 난 그 파트가 너무 좋아. 물총? 근데 나 개인적으로 거기를 약간 물총 말고 꿀총으로 해주길 바랬는데 아, 아, 물총으로 했더라고. 아, 꿀총으로 했으면 진짜 또 아. 포인트가 아주 라이브로 꿀총 하면 되죠. 꿀총 좋지. 꿀총.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거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정말 재밌었잖아. 업데이트를 또 약간 처음이었던 것 같고. 맞아. 근데 또 뮤직비디오가 아직 안 나왔죠? 이게 그건 나왔어요. 잠깐 이제 그 잠깐 1분짜리 업데이트랙 그거 나왔죠. 네, 언벨. 네, 언벨 비디오 나왔는데 맞아요, 정말 재밌게 촬영했기 때문에 네, 언벨 비디오가 네, 그래요. 네, 언벨 비디오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느낌을 했는데 되게 멋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우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예. 자, 그럼 이제 자, 이게 뭐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좋아, 우리 진행자 좋아. 우리 그러면 찬이 형, 이제 형이 가장 좋아하는 앨범, 이제 타이틀을 제외하고, 일단 타이틀을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네. 곡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대답을 가장 하는... 좋아하는 곡? 네. 아, 잘 안 들려. 아, 들려? 아유. 아, 귀 아파. 들려. 아, 귀 아파. 아, 이게... 이게 말이 이게 나도 많이 뚫어뜨렸다가 곡들 다 좋아서 하나 고를 수 없긴 한데 네 네 아 뭐 좋아한다고요? 아 고를 수가 없다 못 들었어 뭐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앨범 곡들이 너무 다 좋아서 하나 고를 수가 없대. 아 고를 수 없다 그런 거야. 아 다 너무 좋지. 아 다 너무 좋지. 다 너무 난 앨범 컨셉에 맞춰서 네 고를 수 없어요. 오케이 못 고르는 걸로. 어 승민이 들어왔다. 야 승민아 오디오 연결. 승민이 연결됐나요? 승민이 들려요? 연결됐어. 들려요. 하나 둘 셋. 어 오케이, 잘 들린다. 아 드디어 됐습니다 여러분. 스키즈가 총알로 충전기를 보여줬어요. 아 좋아요. 아 거의 뭐 로켓 스키지기네요. 아 로켓 네, 그렇죠. 스키지기의 배송.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 와, 쉽지 않다 이거. 승리가 왔으니까 이제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이 코너 시작하는 네? 건 우리 이엔이랑 릭스가 진행을 도와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의 MC를 맡은 IN 릭스입니다. 예. 아. 저희가 무슨 뭘 할 거냐면은 저희가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질문에 맞는 약간 토크를 진행할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질문을 하나씩 뽑으면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네. 같이 이제 답변하면 됩니다. 질문이 총 8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뭐야? 저희가 뽑고 싶은 거 뽑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 이엔이가 그 우리가 주가나에서 했던 좋아하는 형들 순서대로 뽑아보는 건 어때요?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내가 1번이었어 일단. 내가 1번이야? 형 1번이야? 그래, 내가 1번이었다 이엔아. 한이가 1번이었어? 내가 1번이었지. 이지가 않는데? 그러면은 그 주가나 순서대로 뒤에부터 가겠습니다. 상빈이 형. 질문이 다른 멤버가 멋있어 보였던 순간은? 아, 다른 멤버가 멋있어 보였던 순간. 그거 제가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 원하는 사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원하는 사람들 다 뭐 다른 멤버가 멋있어 보였던 순간. 또 하나 있었던 순간? 지금 현진이가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지금 이 순간. 야, 야, 순간. 되게 매력 있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방금 샤워하고 나왔거든요. 네. 방금 씻고 나왔어요. 여러분, 스테이 여러분, 현진이 방금 씻고 나왔대요. 이야. 스케지기. 현진이 머리띠 써보면 어떨까요? 근데 머리띠가 없어요. 없어져 필터에. 나도 머리띠 하나만 써볼까? 써도 안 보여. 아니 머리띠가. 형 나 이거 써도 돼? 써. 머리띠가 안 보여. 네, 쓰는 의미가 없어. 잠시만, 머리가 너무 기다려봐.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저희가 4년 차가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스테이에게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나 진짜 걱정돼. 이런 모습 보여줘도 되는 거냐고. 네, 저희 걱정되거든요. 미안해요, 스테이. 걱정되는데 이게 맞나? 와, 한치성 진짜. 아우, 나를 꾸민다고 꾸몄는데 죄송합니다. 또 다른 멤버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아, 저 있어요, 저. 어. 저는 일단 솔직히 너무 많이 말하기도 했고 너무 약간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멤버들 모두가 이 갭 차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무대 위와 아래에서 갭 차이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마치 무대 위와 지금의 이런 갭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저? 네. 갭 차이가 1과 100 정도의 차이가 되면 또 매력이 마이너스 100과 100 차이죠.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인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통 때는 이렇게 약간 수수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4차원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수수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 약간 되게 멋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뭔가 되게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프로답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 항상 무대에 자기 안에 뭔가 또 다른 자아를 꺼내서 이제 스테이 앞에서 많은 더 자기 내면에 있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내면의 그 모습이 예. 또 다른 자. 아이고. 매니악. 또 다른 분 있어요? 김승민. 야, 근데 이거. 어. 너네 얼굴 어떻게 봐? 나는 얼굴? 얼굴? 화면 공유? 그거 눌러봐. 그거 아닌가? 화면 공유? 아니. 뭐야? 아니야. 아, 보여. 보여? 아, 야, 다들, 좀 많이 괜찮아졌네? 님들. 응? 이거 그냥 우리끼리 영상통화하는 것 같다. 조심해야 돼. 영상통화하듯이 하면. 너 조심해야 돼. 그래, 너 조심해. 너 요제 인물이에요. 스테이 안녕. 멘트 했잖아.
스테이 안녕. 자, 그러면 우리 멤버들 중에 또 이제 멋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나요? 네, 멋있어 보였던 순간. 저 용복이요. 용복이 왜요? 용복이 그 멋있어 그 보였던 무대 순간? 때 걸어날 때 좀 멋있어요. 아, 맞아. 아, 이번 무대할 때요? 아, 이번 무대할 네. 때? 아, 매니아. 네, 나 용복이 보다가 아, 이번에 매니아 됐다. 저 이번 매니아기 이번 매니아기 아주 댄스 라차가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비주얼이. 아, 뭘또 그렇게 진짜 더 해봐요. 아, 예, 아주 그냥 찢었습니다. 네. 아, 그냥 쇼를 아주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신지 씨 뭐 먹어요? 댄스 라차. 탄산수, 탄산수. 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음이에요, 얼음. 제가 다음 질문으로 뽑아보도록 합시다. 네, 7위가 누구였죠? 7위가 지금 다시 임의로 정해요, 그냥. 그래요, 임의로 한번 정해볼게요. 멀쩡하네. 야, 너 나 뽑으면 안 된다잉? 승민이 형 뽑아야겠다. 와. 뭐 하는 건데, 뭐야? 이거? 뭐 뽑는 거야? 더 알려줘. 이게, 우리가 4년간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약간 토크 같은 거야. 이제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네. 랜덤으로 뽑는 거야. 뽑고 싶은 거. 그래서. 아. 자, 그러면, 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이 순서상 내 다음 멤버의 데뷔 초와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은? 이게 아유. 어떻게 돌아가, 나이 순서상이 무슨 말이냐면은, 찬이 형부터 리노 형 이렇게 쭉 가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명씩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그럼 승민이 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지, 너 릭스지. 아, 맞네, 맞네, 릭스네, 릭스네. 맞네. 한 번 더. 나이 순서상 내 다음 멤버의 데뷔 초와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은? 나는 승민이. 찬이 형부터? 아, 맞아. 찬이 형부터 리노 형에 대해서 데뷔와 데뷔 초? 데뷔 초와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 가장 달라진 점? 네네네. 리노의 뭔가 확실히 그 데뷔 초 때 약간의 얌전한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우리 시즈 중 제일 안 얌전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아 반대. 네. 무슨 소리야? 우리 창빈이는 바뀐 게 많지. 일단 아, 나 왜 이렇게 모습도 바뀌었고 많아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이라는 아... 많이 그 데뷔 초에 비해 약간 애교가 더 많아졌어요. 아, 뭔 소리야? 저 다 요즘 어떻게 꺼? 다 껐어. 왜? 나갔네요. 서창빈 씨 사과하세요. 돌아와. 애교 부린 거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 잠깐 화면 끈 거구나. 우와, 우와, 우와. 예. 아, 그럼 화면 그래서 끈 거야? 아, 그래서 끈 거야? 참. 뭐 신기하다. 그럼 제가 이제 현진이 하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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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얘기 해주는 건가요, 지금? 응. 그쵸? 네. 가장 달라진 점? 우리 현진이는 달라진 게 없는데. 데뷔 때부터 데뷔 때부터 잘생기고 귀엽고 매력있고 깜찍하고 아이고 입술도 도톰하고 지금 그대로 그잖아요. 그대로 그럼요 그럼요 장미씨 달라진 점이라고는 그냥 더 멋있어졌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지. 정말 칭찬이네요. 이게 4주년의 매력이지. 네. 자, 다음. 현진이가 네, 나한테. 현진이가 한이에게 이제 달라진 점. 한이에게 달라진 점? 한이는. 달라져야 해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앞으로도 기대한대요. 앞으로도 기대하는 그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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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달라진 거? 근데 한이도 뭐 딱히 뭐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한이가 달라진 거는 얼굴이 좀 더 잘생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존나. 아, 진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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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꺼요? 왜 꺼? 말이, 말에 모순이 없게끔, 일단, 일단 그 말을 좀 조심하고, 정도는 잠깐, 네, 그 말이 약간, 그 타당성이 있겠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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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판이는 뭐, 근데 진짜 뭐 달라질 게 없는 게, 아, 우리는 뭐 처음부터 너무 잘했어가지고. 아, 아, 아. 근데 약간 무대 제작자가 좀 더 좋아졌어요. 어,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한씨. 팬이에요. 네. 사랑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릭스죠? 아, 네, 맞아요. 어, 일단 릭스가 데뷔 초 때랑 지금 달라진 굉장히 많죠. 좋은 쪽으로 많죠. 일단 맞죠, 맞죠. 어, 처음에는 사실 약간 귀여웠어요. 뭔가 이미지가 귀여웠어요. 지금도 물론 귀엽긴 한데 약간 지금은 무표정으로 있으면 굉장히 약간 차가운 그렇죠. 그런 시크하고 또 시크한 그런 분위기를 또 예. 멋진 어... 분위기가 생겼어요. 매니악. 매니악. 아, 승민 씨 마이크 굉장히 마이크 먹었나요 혹시? 에이스 말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매니악. 아, 네, 되게 고맙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어 웹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보컬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녹음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게 이제 새삼 요즘 다시 느끼고 있고. 그리고 무대에서도 약간 그런 끼를 발산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데뷔 초에 비해 월등히 많이 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와, 자신감이 조금 생기네요. 아, 훈훈하네, 훈훈해. 훈훈하네. 어. 훈훈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원래. 다음. 네, 저는 이제 승민이의 달라진 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승민이가 비주얼적으로 많이 예, 되게 많이 똑같아요. 아, 아직 되게 뭔가 달라진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네, 꼭 비주얼적으로 말하지 않고 정말 데뷔에 비해서 지금까지 비교를 하면 정말 보컬적으로 뭔가 더 넓게 좀 더 다양하게 뭔가 우리만의 왜요? 승민 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킹 받으니까. 아니, 교수님 말씀이 너무 네,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아, 승민 씨, 그거 굳이 마이크 안 먹고 말씀하셔도 잘 들리니까요. 아, 예, 예. 아, 이거 그 습관돼가지고요. 네. 네. 일단 네. 보컬적으로 되게 많이 멋있어졌고 더 매력, 확실히 승민만의 매력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뭐 녹음 아니면 커버 그리고 그냥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되게 저희 많이 느꼈던 게 와 많이 늘었고 뭐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멋있고 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펠릭스. 어, 아주 좋은 칭찬을. 감사합니다. 네. 펠릭스. 네. 오케이. 네, 우리 아이엔 씨. 네. 꼬르륵 소리 난 것 같은데. 꼬르륵 소리. 누구야 꼬르륵 소리? 누구냐? 누가 배고프냐 지금? 저 배고프긴 한데요. 아.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었어요. 저 아침밖에 안 먹었거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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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네, 우리 이엔이는요. 데뷔 초에 비해서. 굉장히 잘 큰 것 같습니다. 네, 가끔은 형들 말을 정말 안 듣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때로는 형들보다 어릴 때는 훨씬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모습도 많이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고요. 굉장히 멋있게 옆에서 잘 이렇게 커줘가지고 가끔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럼 이현 씨는 또 찬영에 대해서 아, 찬이 형? 찬이 형 나갔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오케이. 찬이 형 또 나왔어? 아니야, 원래 이런 거 나갔을 때 해야지. 아, 다시 돌아왔어. 아, 다시 돌아왔네. 됐다. 양파는 못 당했구만. 어, 들려. 이제 들려. 들려요? 오, 네, 들려요. 어, 아까 바꾸고 들어오셨네. 오케이. 뭐라고요? 아, 잘생겼어요. 지금 딱 형 칭찬할 타이밍인데. 아 그래?
네, 이제 형 타임이에요. 오호,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칭찬 네, 받는 거. 아니, 야, 유튜브로 아, 올리는 거 진짜 너무 웃겨. 야, 진짜. 아. 생각보다 웃기구나, 우리. 야, 말하면 되나요? 네네네, 말하면 됩니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찬이 형은 왜 멈춰있어? 그, 찬이 형은 제가 이제 격리하는 동안 우리가 데뷔 쇼 때부터 한 무대 영상들을 봤거든요. 네, 찬이 형 보니까 되게 뭔가 무대 매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늘고 일단 젖살도 되게 많이 빠지고 그때보다 아, 몸도 엄청 커지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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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뭔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찬이 형이 트랙을 쓰는 속도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 좋습니다. 뭔가 되게 디테일도 많아지는 것 같고 되게 속도가 빨라진 느낌이에요. 약간 실력적으로 되게 많은 전체적으로 많은 멤버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는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네 훈훈하네요. 훈훈합니다. 아, 훈훈합니다 아주. 오늘 훈훈하는 광경이구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 한 번만 한 개만 더 뽑아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이번에 형이 뽑아볼래? 그래? 오케이. 그러면 좋아. 자 나네. 이엔이 나오네요. 자 질문 말할게요. 네. 두 명이 함께여서 든든했던 순간이 있다면. 아유 그냥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이건 매 순간이죠 사실. 그쵸. 네, 맞아요. 네. 사실 격리할 때도 저희 맞아요. 격리할 때도 되게 누가 네? 그 여덟 명이 함께여서 든든했던 순간이 있다면 질문 이겁니다. 아 완전이지. 야 우리 용돈만 해도 몇 번째야. 여러분 저는 격리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있어서 결코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킹밖에 안 했어요. 와이프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확실히 그걸 느꼈어요. 정말 심심했는데 정말 심심할 틈 없이 멤버들이랑 영통도 하고 재밌게 막 얘기도 하고 이래서 나름 되게 되게 알찼습니다. 맞아요. 멤버들 또 외로움을 좀 채워주니까 근데 이게 또 격리뿐만 아니고 항상 그래요. 네. 그쵸. 네. 네. 그리고 예, 덧붙여서 말하자면 또 이제 어떤 무대에 오르거나 좀 큰 무대에 오르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또 그리고 컴백을 할 때 막 저희가 다 같이 뭉쳐 있으니까 사실 막 무서운 긴장이나 약간 그런 약간 견디기 힘든 떨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계속 의지되고 뭔가 이제 모든 새로운 것들이 무섭기보다는 설레고 맞죠. 같이 그치. 있으니까 많은 걸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항상 헤쳐나가 달려가 그쵸? 같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뭔가 의지되고 믿음직스럽고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감정들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더 끈끈해지는 것 같고 이게 솔직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서 근데 잘 표현하시네요. 네? 근데 말로 되게 잘 표현하시네요. 머리로 날 했는데 가슴은 왜 이러지 말든지. 아 근데 진짜 질문들 되게 해주는 질문들이 있네. 맞아요. 맞아. 자 좋습니다. 이로써 저희의 시간은 끝났고요. 저희 근데 그 케이크 보여준 게 있지 않나요? 아 맞다 케이크 맞다. 제 칭찬. 네? 맞네. 케이크? 여보세요? 여보세요? 찬영 뭐라고요? 제 칭찬은 끝났나요? 아까 근데 아까 했는데 혹시 못 들으셨나요? 아 했어? 괜찮아 이해라! 얘라! 야, 두 명이 다시 한번 듣고 싶단다! 한 번만 더 해주라, 야! 넘어가. 차차 직접 보면은 말해줄게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탄이 형 집중 좀 해주세요. 나도 집중 해주셔야죠.
뭐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리시네. 야, 찬이형 어디 시골 갔어? 어? 어디 시골 내려갔어? 어, 지금 찬이형이 그... 그니까 데이터비를 아직 안 내가지고 조금 느리대. 지금 R을 쓰고 있어요, R. 어, R을 쓰고 아, 있어가지고. R을 다 써가지고. 어, R을 거의 다 써가지고. 충전은 안 느려. 할게요. 이거 근처 편의점 가서 충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요즘도 R을 쓰는구나. 네. 저 연습생 때까지 R 썼습니다. 아, 맞아. 어, 나도. 맞아. 기억나지? 어. 그래도 회사에 그 없는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맞아, 맨날 그렇게 아, 해가지고. 진짜? 어. 신기하다. 자. 아, 여러분들 어. 다들 혹시 케이크 준비되셨나요? 아, 네. 케이크 준비됐습니다. 아, 저, 야, 나 가져 올게요. 야, 나 케이크 냉장고에 있어, 잠깐만. 냉장고에서 갖고 올게요. 옆에 보시면 나, 나.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의 케이크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 네. 다들 준비해 주시고. 아, 냉장고에 넣어놨네요. 나 돌아왔나? 네, 돌아왔어요. 어, 연주해봐, 아재. 어, 다행이다. 네. 형 케이크. 어? 나? 그 찬이 형. 호박 땡기는데? 찬이 형 케이크. 아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다들 케이크 준비해 주세요. 아, 귀여워. 네. 케이크에 족제비라고 써 있어. 찬이 형 케이크를 아 찬이 형 케이크 아니고 찬이 형 연결이 예, 잘 되기를 진심으로 예, 빌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뭐요? 어, 아니야 아직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승민이. 네. 어, 보여주면 안 돼? 어 지금 보여주면 안 되고 한 번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다 이제 어 그 짜잔 하고 보여주기로 해볼게요. 네. 오. 네. 자, 네, 찬이 형이 아직 가지고 오는 중이니까 네, 혹시 먹고 오는 건 아니겠죠? 치즈 케이크네. 그러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케이크는 이제 저희가 다 합치면 어떠한 글자가 이제 어떠한 단어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 안에 대충 이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다들 한번 케이크 박스를 열어보시면 자기의 스키즈가 있을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요. 그쵸? 네. 네. 돌멩. 오 왔어요 왔어요 돌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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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긴급 없는 돌멩무 스트레인지 같네요. 네 돌멩 능력을 다 써버린. 네. 자 여러분 이거 케이크 들고 다 같이 한 번에 들고 캡처 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짜잔. 뭐야? 어, 괜찮아요? 어, 야, 자꾸 없어져. 사라지거든요? 캡처 좀 잘해주세요. 보이나요? 뭐, 보이지가 않네. 한번 읽어볼게요. 몸쪽으로 어, 놔주세요. 찬이 형, 좀 더 가까이 가. 오, 쏟아질 뻔 했잖아. 스키즈. 리노 형. 리노 형 가까이 보여줘봐, 그거. 아, 얼굴 가리면 안 된대요, 스키즈기가. 아, 근데 얼굴 안 되면 없어. 그러니까 스키즈. 아, 나 여기 글자 안 써 있어. 하트밖에 없어. 스키즈 하트 그리고 형이 아마 하트인가 보다. 이엔 아 현진이는 뭐야 글이? 어. 아. 사. 사. 어 그러면 사 그 이엔이가 양해. 면. 어. 사 나는 살. 사 네 살 축하. 아 네 살 축하. 아 스키즈 아, 하트 네 살 축하. 아. 맞아요? 사 하트 이거네. 맞아요? 네, 아, 예. 네. 스키 네 살 축하! 야, 이거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캡처 타임 합니다. 아, 이제 시작합니다. 캡처 타임. 자, 캡처 타임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리비시. 오! 야! 아 떨어뜨렸어? 아이고 야! 떨어졌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고가! 야 어떻게 떨어뜨렸어? 야! 형 옆에서 떨어뜨렸네? 터진 케이크처럼
대진아 케이크 맛있어? 앙. 맛있네. 맛있어? 응. 시작. 야 그대로 생겼는데 여기? 아 이거. 옷... 네. 역시 저희는 뭔가 케이크는 저희랑 안 맞나 봐요. 케이크가 안 맞나 봐요. 다음부터는 초코파이 이런 거를 가져와가지고 나쁘지 않아. 위에 저희가 글을 쓰는 걸로 해볼게요. 예, 네, 물티슈 한 번. 아유, 예. 자, 우리 스테이트 다들 예 캡처는 했으리라 예 믿고. 캡처가 또 어떻게 뭐 조금 불안정했을지라도 그것마저 추억입니다. 네. 미안해요 스테이 좀 더 좋은 화질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다음에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더 좋은 오케이 5주년 5주년 오케이 네, 또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걸로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이렇게 캡처 타임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고 야 저희... 차이가 아직도 캡처 타임 하고 있는데? 아 아직 하고 있어서요? 냅둬 냅둬 우리보다 혹시 5분이 시간이 늦게 끝! 야, 우리랑 끝 아니지? 끝, 끝이지? 네, 끝! 끝! 네, 끝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걸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와이. 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의 우당탕탕 엉망진창 저희의 4주년 축하 영상 이거 뭐라고 하느냐? 유튜브 라이브! 어쨌든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의 두 번째 이제 진행할 건 텔레파시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텔레파시 게임 아세요? 저희가 준비한 건 뭐예요? 텔레파시 게임이에요. 게임. 아, 네. 텔레파시 게임 뭐예요? 텔레파시 게임. 자, 사회자가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선택한 것을 스케치북에 작성을 하고 다들 스케치북 있죠? 다들 옆에 스케치북 있죠? 사회자가 갖고 올게요. 갖고 올게요. 아, 예. 그림들 준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키지가 전달해 준거 그냥 옆에다 두고 계세요. 그 힘드네. 보여주기가. 좀 계속. 민용은 게임에 불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야, 근데 네, 감사합니다. 없는데? 야, 보여줄 수가. 현진이랑 민용은 보여줄 수가 없네요. 와, 미치겠다. 눈만 보이지 마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니는 되게 귀엽네요. 자, 다들 준비됐나요? 니는 미쳤나 봐. 놀라지 말아요. 오케이,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다들 준비되셨으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회자가 이제 문제를 제시할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저건가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걸 할 건데. 각자 선택한 것을 스케치북에 작성을 하고 한 번에 스케치북을 공개하고 8인의 답이 똑같을 경우 이제 배달 음식 주문권을 여러분들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게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두 가지 보기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다 쓰기에는 또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해서 쓸게요. Yes, yes. 아, 오케이, 오케이. 1번 아니면 2번.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은 뭐라고요? 문제를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문제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저부터 뽑을게요. 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들었어? 그게 어려워요. 민호 형이 장난친 거야. 스키즈 맏형 되기 대 스키즈 막내 되기. 맏형이 1번이죠? 네, 이게 1번, 밑에가 2번이에요. 우리 이제... 오케이. 테레파시 게임? 야, 조용은! 와. 네, 그, 스케치북이 있어요? 아, 다행이다. 여기 안 있어. 네. 아이고. 그, 저기, 문제 중에. 여기 있는데? 네네네. 네. 찬이 형. 여기, 여기 있어. 네. 찬이 형. 얘는 내가 없어. 아이고야. 제 생각에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필터 때문에 이게 스케치북이 가려지는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1번, 네. 2번을 1번, 2번을 그러면 스케치북에 쓰지 말고 그냥 다 같이 1번, 2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방금 보여줬던 거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들어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자. 네. 다 보이시나요? 네. 네.
오케이, 찬이 형 보이세요? 이거 쓰면 되는 거지? 어, 아, 그 이게 니가 1번 밑에가 2번 그래서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돼요. 스케치북으로 하면 필터 친구가 안 보여서 네,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스케치북이 오케이. 안 보여요. 왜? 네, 잘 보이지 않아? 잘 보이는데? 해리포터 소량만큼 26살 손가락으로 1번, 2번을 해주세요. 오케이, 손가락으로. 오케이. 아, 아 그래, 골리잖아요? 네. 다들 골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어, 뭐야? 오? 왜?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 찬이 형이 뭐가 될까요? 일단 세 명, 아, 네 명이 1번이고요. 네 명의 그 모습이. 어, 찬이 형, 2번은 괜찮은데 그 2번과 함께 애교는 굳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2번. 손가락 하나가 안 보이는 걸 보아서는 2번인 것 같네요, 이게. 네. 어, 2번이네. 2번, 2번. 자. 그러면은 네. 지금 2번, 그럼 이유를 한 두 명만 들어볼게요. 아, 그렇죠. 네. 아, 각 대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봅시다. 그렇구나. 1번 대표, 2번 대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번 대표는 그러면 릭스로 한번 해보고 2번 대표는 누구 할래요? 2번 대표는 제가, 우리 제가 하겠습니다. 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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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대표 릭스부터 왜 1번 뽑았는지 말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어, 일단은 1번이 뭔가 마티형 되면 뭔가 약간 어, 뭐라고 하지? 1번이 되기, 약간 마티형 되기가 되면 뭔가 약간 그 형이라는 게 되게 좋아해서 아...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주면 그냥 형이면 마티형 되면 뭔가 좋은, 그냥 좋게 생각을 해요. 아 그냥 아, 좋을 것 같아. 형이 되고 싶다. 형이 되고 싶구나. 형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 단순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2번. 2번 대표. 네. 막내가 되고 싶다. 우리 승민 씨 어떤 이유? 네. 어 왜냐면요. 어 만약에 제가 마청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말썽꾸러기 동생들 어 다 통제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차라리 어.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막내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전체. 아. 무슨 저 지금 보라머리 그 리코더 불고 있는 사람 보세요. 저 사람 통제할 자신이 없어요. 아 근데 승민아. 네네. 경 경례한테 리코더를 챙겨갔어? 참 이상한. 네? 근데 마청이라도 다 얌전한 네. 거 아니야. 찬이 형 봐봐.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소영아 나온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막내가 돼서 형들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고 싶다 이 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쉽게도 저희가 다 같은 숫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쉽지만 아, 다 같은 다음 숫자를 걸로 내야 돼? 아 맞아. 다 같이 같은 숫자를 내야 우리가 증정할 수 있어 선물을.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나 배터리 1%. 에? 반대로, 반대로. 아, 됐다, 됐다. 한번 보여주세요. 스키즈의 인기 비교. 오, my battery is 잠깐만, 1%. 다시. 하나 읽어줘. 자, oh, my 스키즈의 battery. 인기 비결은 첫 번째, oh, my, 말도 안 되는 battery 1%. 2번. My battery 1%, man. 아, 방찬 씨 좀 조용히 해봐요. 안 보여요, 저기. 근데 지금 찬이 형이 소리가 어때요? 아 배터리가 없어? 네 배터리가 없어요. 아 방찬 쌤 오늘 문제가 많네. My battery man. 우리 비행장은 오늘부로 이제 이 시간부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케이크를 먹. 배지 씨 수업 중에 뭐 드시면 안 돼요. 하면 나 승진 학생. 아니 니 코드가 어딨어 근데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야 나 혹시 지금 여러분 예. 어떤
집중. 오케이 집중 집중. 자, 오케이 오케이 하우스 미들. 일단 찬이 형이 소리를 찾을 동안 우리는 일단 그 다음 코너로 계속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아 짧아 안돼. 야 찬이 형 그 마이크 미끄 시켜. 짧아. 아, 강퇴 없어 강퇴? 짧다고. 안돼요 리더 강퇴하는 거 아니에요. 리노원이 리더 강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집중. 아 1,2번 야 1,2번 그거 뭐냐고. 아 아직 안 봤어요? 아니 안 들렸어 안 들렸어. 한 번 더 길게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보이시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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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릿 가릿. 오케이 1번 아니면 2번 보여주시면 돼요. 자 리노 여러분 리노 씨 그 리코더 떼실게요. 리코더 떼실게요. 말 좀 듣자! 얘들아! 얘들아! 말 좀 듣자! 1,2번 보여주기 시작하자 지금 그냥 오케이 그냥 골라 하자. 골라 오케이, 자, 준비 골라 시작. 골라 아무거나 골라. 자 하나 둘 셋 하면 고르는 거예요. 자 네. 하나 둘 셋 나 오 일단 네 명 아 다섯 명이 2번이고요 네 어 오 여섯 명이네요. 근데 질문이 뭐였지? 아, 할 수 있지. 질문 한번 더. 야, 아니야. 야, 너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 일로 와. 네, 눈을 뗄 수 아, 야, 이거 1번. 2번이죠. 1번이지, 2번. 왜 1번이야? 얼마나 귀여워. 야, 지금 너 상태를 봐봐. 얼마나 귀여워. 이 모습을 좋아하진 않아. 여러분, 어떡하죠? 어? 이게 뭐야? 이어폰이 이렇게 이어폰이 됐어. 이어폰이 부러졌어요. 뭐야 왜 부러졌어? 잠시만요. 아 그냥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야, 있어. 야 대화 시작 맞습니다 진짜 이거는. 와 이거 뭐 이거 진짜 이번 라이브는 진짜. 야 근데 나는 좋아 재밌어. 태희도 재밌어? 댓글 남겨주실래요? 아, 지금 아 너무 재밌어. 리노 형이 리노 코너 계속 보려고. 뭐 스테이 아 스테이의 의견이 중요해. 이건 스테이를 위한 건데. 맞아. 스테이를 위한 건데. 리노 형 리노 형 보라돌이 뚜비야? 재밌으세요? 네. 네. 형 뚜비야? 어 일단 찬이 형 어 없네요. 이제 다음 문제. 유튜브 댓글 진짜 자! 자 여러분! 찬이 형은 언제 온다고요? 돌아 돌겠다. 자 일단 찬이 형은 지금 배터리 문제 때문에 예 아쉽게도 이 노트북이 방전이 나가지고요 예 이제 좀 이따 들어오시는 걸로 하고 이번 문제는 일단 아까 1번 뽑으신 분 누구였죠? 이엔이만 혼자 1번 뽑은 것 같은데? 그럼 이엔이가 1번 대표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 2번 대표로는 우리 현진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2번 대표. 네 자 그럼 1번 대표부터 왜 1번을 뽑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아이 저는 이 지금 상황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쵸 귀엽긴 하죠.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지금 저희한테 보이는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네. 1번을 뽑았어요. 아 맞는 것 같아요. 현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스테이는 스키지의 귀엽고 깜찍한 그쵸. 라고 할 수 있죠. 영복씨? 영복씨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복씨 깜찍한 모습들을 보고 좋아한다. 야 아, 너무 귀여운다. 우리 스테이 눈에 귀엽고 깜찍한 하면은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2번 대표 현진씨 네 어떤 의미죠? 저는 지금 이 모습, 이 상황을 보면서요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 또 반대되는 또 얘기네요. 아, 이 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이게 봐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뭐냐? 하지만 이 모습들보다 이 모습들 말고 무대에서 멋있는 모습이 좋아서 우리 스테이가 우리를 좋아한다라는 의견이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런 모습마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무대를 그럼요,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죠. 무대를 잘하기 때문에, 어? 네.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고 있어도 스테이가 우리를 재밌어 해주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스테이한테 지금 이거를 그냥 보고 계시다.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 리노 또 주름이 그렸어요? 아이고. 김종이가 몇 명이죠? 아, 근데 아, 머리 아파. 진짜 재밌어. 나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 오케이. 자, 나쁘지 않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 마지막 문제를 하나 더 뽑을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 문제는 자, 야, 마지막 가자, 마지막. 야, 누구 다섯 번 연속 더블러 추기, 2배속 신메뉴 두 번 연속 추기.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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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야호. 금지예요. 그 1번 다섯 번 연속 더블러 추기. 2번 두 배속 신메뉴 두 번 연속 추기예요.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짠! 얘는 2번이죠? 얘는 2번이네. 2번이다. 우와! 아, 다 맞았다. 성공! 자, 그러면 아. 우리가 왜 신메뉴 두 번 연속 추기를 했는지 우리 아까부터 말 안 됐던 우리 리노! 리노가 한번 말해볼게요. 자, 우리 찬이 형! 여러분 박수!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목소리 완전 잘 들려. 방금 뭐야? 선명하게 들렸어. 아, 너무 덥다. 지금 형 잠깐만요. 아니, 그 제가 있는 곳이 그 화장실? 아, 아니요. 그 콘센트가 많이 없어 가지고. 네. 머리만 떠다니시는데. 일단 그러면 리노 형이 왜 이분을 선택했는지 한번 이유를 들어볼게요. 아,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아, 제가 스키즈 여러분들을 4년 동안 본 결과 네, 다섯 번 춤을 춘 것보다 두 번 임팩트 있게 춤을 추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맞죠. 짧고 굵게 하자 이거죠. 그렇지. 그러면 저희가 방금 이렇게 맞았잖아요. 답이. 매니아. 네. 답이 맞았으니까 매니악. 그래, 우리 노이. 아, 그러면은 찬이 들어왔는데. 그 찬이 형 들어온 김에 찬이 오케이. 형한테 마지막 우리는 몇 번 뽑았는지 모르니까. 오케이, 찬이 형. 찬이 형이 몇 번 뽑을지 한번. 오케이, 찬이 형만 한번 해볼게요. 이건가? 오케이. 자, 찬이 형. 찬이 형. 여보세요. 아, 오케이. 여보세요. 아, 형 들려요? 됐어. 여보세요. 형 들려요? 오, 됐어. 들려요. 오케이. 형, 이 중에서 뭐 뽑을 거예요, 형은? 1번, 2번. 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자, 좀 더. 오케이. 뭐? 다섯 번 연속 더블나 추기 아니면 두 배 신메뉴 두 번 연속 추기. 뭐 할 거예요? 차라리 난 2번. 아! 야, 역시 스키즈 있어요! 스키즈는! 자, 우리 찬이 형까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2번을 골랐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그 회사의 돈을 가져와서 배달 음식 주문권을 증정하겠습니다. 아, 장어 시켜줘, 장어! 제오해피 여기에 장어를 시켜달라. 와. 이게요, 쿠폰 이용 방법은요, 원하는 음식 1인 1회 주문 가능하고요, 호우. 사용 기간은 1년이네요. 네, 여러분, 그냥 1년. 격리 끝나기 전까지 다 시켜드세요. 네. 업체 어디에요, 업체? 1회, 업체요? 1회, 색깔을 보니까 1번이요. 민족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색깔을 보니까 민족인 것 같고, 여러분, 이건 저희가 따로 이제 방을 파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오.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박수 세 번. 찬열이는 멈췄네요. 멈췄어요. 약간 찬열, 약간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유령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네. 찬열은 저표적으로 멈췄어요. 네. 아, 너무 웃기다. 우리 찬이 형은 근데 이 사진은 난 너무 추억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언제 야 다시 제가 못 받아. 어디 가서 없잖아요. 맞아.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 잘 들어왔다. 오케이. 저 오늘 찬이 형 이 말하는 것보다 이걸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찬이 형은 바디랭귀지를 되게 잘해요. 그러면은 돌매무. 아, 오케이. 자. 아, 덥네요. 더워요. 마지막 게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오케이, 마지막 게임은 일심동체 게임이에요. 방금도 일심동체 이 게임 아시죠? 방금 네. 밸런스 게임이었어요. 일심동체 게임은 사회자가 제시하는 제시어를 듣고 동시에 같은 포즈를 취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알아들었으면 박수 세 번 시작. 찬이 형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네요. 찬이 어린이는 아직 몰라요. 예? 찬이 형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어디까지 들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설레하네요. 마지막 게임이고요. 네. 이거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걸로. 근데 무슨 네. 게임이에요, 저희 지금? 마지막 게임의 이름은? 지금 또 터졌죠? 눈물 겹다. 아, 일심동체예요. 예. 일심동체 게임의 룰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자가 제시하는 제시어를 듣고 동시에 같은 포즈를 취하면 성공이에요. 아. 8명의 포즈가 일치할 경우 또 한 번 아주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같이 마음을 잘 합심해서 텔레파시를 잘 공유해서 오케이, 오케이. 함께 성공하길 바래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현지도 하나,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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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찬이 어린이는 또 멈췄어요. 찬이 형 너무 신나봐요. 찬이 어린이는 찬이 어린이는 또 행복하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야, 진행해. 야, 진행해. 진행할게요. 자, 일심동체 게임 진행할게요. 첫 번째 제시어 갑니다. 기대하세요. 아이고! 하나, 둘, 셋! 아예! 이건데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같은 포즈를 취해주시면 성공입니다. 네. 야, 너희 그냥 다 멈춰있어. 선생님, 그게 신기해. 신기한가 봐요. 형은 계속 멈춰있었는데. 이거 다 보였어요? 제시하는 네, 아이엔이에요. 네. 자, 하면 되나요? 네,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귀 만지는 게... 네, 다음 제시어 네, 저희 안 맞아요! 저희 안 맞아요! 야, 사람들 아니야? 아니, 이제 귀를 만져야죠. 아니죠, 여기 보조기 만져야죠, 이거. 죄송한데, 저 귀를 못 만져요. 볼펜 아니야, 볼펜?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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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저희에겐 이렇게 많은 일심동체 게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더 열심히 네. 해서 한번 증정권을 더 받아보아요. 네. 지금 내 시점에선 다 일심동체야 지금. 다 네, 가만히 있어. 아. 거기 그 지역 어디예요? 오케이. 다음 제시어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여기, 이거는 뭔가 여기요. 저는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같이 함께. 합심으로 마음이 모일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쉽네. 우리 이유죠. 스테이 하면은 스테이는 뭐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할게요. 잠깐만, 제시어가 뭐예요? 제시어가 뭐예요? 네, 자 여기. 미안. 안 떠. 나 떴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해볼까요, 한번?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승민 어른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내리세요. 승민 어른. 자, 하나, 둘, 셋. 하트. 어렵게 했지? 찬이 어린이는 뭘 할까요? 네? 찬이 어린이. 아. 역시 저희는 이제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걸로. 네, 저희는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네. 강한 걸로. 저희의 성공 확률은 이렇게 현저히 떨어졌네요. 네. 네. 하지만 여러분. 너희 뭐했어? 저희는 하트요. 하트. 예. 네. 어우. 또 멈췄네요. 또 멈췄어요. 자, 네, 미안. 괜찮아요. 저희 어차피 저희가 MC라서 어떻게든 껴 맞춰서 가져가면 돼요, 증정품은. 자, 그래도 저희는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걸로, 알았죠? 좋아요. 슬퍼요. 네. 울지 말아요, 찬현이. 자, 현진씨, 영혼 돌아오실게요. 영혼 돌아오자죠. 자, 영혼 딱 가져가면 돼요. 딱! 오케이.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승민이 형 어디 갔어요? 승민이 또 어디 갔어요? 오케이, 자, 다음 제시어예요. 자, 다음 제시어 들어갈게요. 어머, 이거 정말 우리 스테이가 굉장히 좋아하겠는걸요. 짠! 아, 깜찍. 이거 깜찍이에요, 깜찍이. 깜찍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손만 쓸게요. 한 손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만. 비밀이에요, 한 손만 쓰는 거예요. 자, 네? 찬이 어린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멈췄어요. 아니에요. 또 돌아올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 저희는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격리하면서도 목이 안 나가는데 지금 목이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하나, 네, 둘, 네. 셋! 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성공! 야, 신기하다. 어머, 역시 우리 스키즈는 항상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다 같이 팀워크를 이렇게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극적인 순간에 저희가 이렇게 증정권을 받아서 저희 스테이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긴장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또 성공을 해서 증정권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여기는 아까랑 똑같은 파란색의 민족이. 와. 승민 씨, 그 반응 뭐예요? 와,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자, 맛있게 먹어요. 이것 또한 네. 저희 회사 돈으로 시킨 거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마음껏 드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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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고 싶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배달비가 비쌌다거나 막 그런 부분들. 약간 그 평소에 시키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못 시켰던 것들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게 끝나고 일심동체 게임이 드디어 끝났어요. 네. 저희가 지금 몇 분 정도 했죠? 1시간 16분이요. 1시간 16분이요? 네. 저희가 너무 오늘 이렇게 연결도 그랬고 좀 이제 뭔가 소통의 오류도 좀 많았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클로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근데 이거 오늘 이 순간 전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스테이 못 잊을 것 같아요. 스테이도 분명히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찬이 형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찬이 형, 뭐 하는지 알아요? 나 방금 내 핫스팟으로 바꿨어. 핫스팟으로요? 네, 너무 잘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클로징을 할 거예요. 아까 네. 이겼나? 네, 아까 저희가 오케이. 다 같이 성공했습니다. 볼코볼에서 오케이. 넘어갑시다. 마무리 너무 좋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증정권도 두 개 받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났는데 자, 네. 이제 클로징을 할 거예요. 클로징을 할 건데 우리 이제는 조금 이제 많이 재밌게 했으니까 지금 조금 진지하게 우리 스테이에게 한 명씩 이제 4주년 된 소감을 한 명씩 마지막으로 말해보고 끝내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찬이 형 잘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감을 이번에는 역순으로 가볼게요. 네. 네. 그럼 역순으로 갈 테니까 나 역순으로 갈 테니까 이엔이부터 마지막 4주년 된 소감 이제 간단히 한 명씩 들어볼게요. 네. 오케이. 그리고 흘러가지고 이렇게 4주년이 됐는데 일단 4주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스테이 저희를 많이 많이 좋아해주고 아껴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비록 되게
신선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얼른 저희가 다 나와서 더 좋은 무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봐줘서 고맙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 승민이? 네. 1주년, 2주년, 3주년 흘러가지고 어느새 이렇게 4주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멤버들이랑 쭉 이렇게 달려오면서 되게 많은 일들도 이렇게 겪고 재밌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4주년이란 시간 동안 묵묵히 저희 옆에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저희 음악과 무대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까지 사랑해 주시는 스테이 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요. 그리고 항상 뛰다가 지쳐도 곁에서 많은 힘 서로 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멤버들한테 무엇보다 너무 고맙고 스테이랑 같이 오래오래 예, 재밌게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좋다. 일단 이렇게 4년 지났다는 게 정말 금방 시간이 확실히 금방 흘러가네요. 또 우리가 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컴백도 했고 많이 준비도 하고 지금까지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발전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도 뭔가 길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계속 달리고 싶고 또 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스테이도 이렇게 4주년 이렇게 4년까지 많이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또 길게 보면 4주년이 막 길지 않아요 사실은. 또 그래서 더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우리 스테이랑 같이 오래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한테 너무 고맙고 또 늘 이렇게 저희를 열심히 지켜봐줘서 너무 감동이고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늘 많이 지켜봐주세요 스테이. 스테이 우리 스테이키즈 화이팅! 네! 화이팅! 예스! 자,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일단 이렇게 4주년을 이렇게 다 같이 이제 같은 자리에서 한 곳에 모여서 뭔가 성대하게 이렇게 라이브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물론 조금 이제 연결의 문제로 조금 조금 에러가 살짝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저희가 괜찮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4주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어요. 제가 처음에 TV에 이제 서바이벌 했을 때 18살이었는데 제가 벌써 23살이 되고 지금 우리 스테이들 중에서도 이제 10대에서 20대로 바뀌고 20대에서 30대로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간 동안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물론 데뷔에 비해서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이겠지만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 모습마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가능성을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분들 우리 스테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우여곡절도 많았고 굉장히 힘들 때 지칠 때도 많았는데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줘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지금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금 짧았던 이 시간 동안 못 보여준 거를 더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사랑합니다! 파이팅! 네, 우선 정말 오늘이 정말 4주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렇게 많은 추억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진짜 시간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빠르게 나중이 되니까 되게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빠른데 나중에 또 얼마나 빠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추억들도 쌓았고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추구해 나갔던 그런 방향들 그런 것들이 잘 한 계단 한 계단 잘 쌓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 8명의 멤버들과 이 금쪽이들과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하나하나씩 이룰 때마다 굉장히 쾌감이 느껴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너무너무 잘 부탁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모습, 멋진 무대, 더 스케일 큰 공연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스키즈가 일단 4주년이 됐다는 게 만으로 4살이 됐다는 게 정말 시간이 진짜 빠르다고 느껴지고 그만큼 정말 많은 순간들이 행복했고 즐거웠고 미스테이랑 함께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4년 동안에 정말 많은 꿈들을 이루게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스테이가.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앞으로도 그 꿈을 더 꿀 수 있게끔 저희한테 기대감을 심어주고, 저희에게 뭔가 꿈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주는 우리 스테이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번 앨범 활동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이러지 못했는데 얼른 빨리 다들 잘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진짜 못다한 그 한을 잘 풀었으면 하나 그래 못다한 그런 무대에 대한 한을 열심히 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당탕 스키즈인 것 같아요. 우당탕 이렇게 항상 뭐 별 일도 많고 이렇게 재미난 이런 에피소드들이 항상 많은데 이게 진짜 우리 멤버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우리 스테이와 이걸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행복하고 재밌는 나날들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40년, 400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리노. 아, 네.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시간에 연연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냥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몇 년이 되든 간에 그냥 가는 길에 저희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응원해주신 스테이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가는 길 저희와 함께 즐겁게 가시죠. 예. Yeah. 우리 멤버들도 그래 건강만 하자. 건강하자. 오케이 이제 찬이 형. 오케이. 네. 예 말하면 되죠? 아, 네네네. 네. 제가 이번에 말을 많이 못한 것 이제 드디어 좀 하자면, 들리기는 해? 네, 네 잘 들어요. 네. 4주년이라는 시간이 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뭔가 그거 치고는 그만큼 엄청
그리고 막 이것저것 엄청 일도 많았었잖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제 막 잘 안 들리지? 아, 저희 그러면 혹시 형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저희 걸로 할래요? 아, 나쁘다. 말이 안 깨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많이 깨져? 예, 네, 좀 깨지는 게 좋아가지고 이거까지. 전화해줘요. 형, 저희한테 전화해줄 수 있어요? 나려나? 라고? 저희한테 전화해줄 수 있어요, 전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좋다.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하고, 저희한테 전화하고 형 거 음소거 해주세요. 안 그러면 더블로 들릴 것 같아서. 오케이? 여보세요? 아, 저희한테 전화해 주시고 일단 전화 주세요. 일단 전화해 주세요. 전화하고 음소거? 오케이. 예스. 그 전화하고 음소거 하면은 형 목소리 우리한테 안 들리지. 아니지. 저쪽이 음소거 돼야. 컴퓨터 더블. 아, 여기만 하면. 여기 음소거. 컴퓨터. 오케이. 됐습니다. 음소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자, 들리나요? 우리 스테이 잘 들리나요? 이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렸으면 완전 하네요. 잘 들려. 오케이, 오케이. 잘 들려. 일단 와, 나 좀 걸었어. 와우. 아까 했던 말은 어쨌든 되게 긴 미안 내 목소리가 두 번 들린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잘 들려, 잘 들려. 아 이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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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쨌든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만큼 추억을 너무 많이 쌓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 간에도 이것저것 에피소드 되게 많았고 더 끈끈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짧고 굵게 얘기하지만 예,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형 혹시 여기 지금 외국 팬들도 많이 보고 계셔서 영어로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eah, so it's been 4 years. This live broadcast might have been really, really hectic and very discombobulated, but just want to say that, you know, 4 years isn't, you know, a short time, it's pretty long. I didn't even know that, you know, we could already be, you know, 4 years, but, you know, the fact that it felt so fast, like so quick was because, you know, because all the good memories that we made together and, you know, it just feels really good to have, you know, such beautiful people with us. And yeah, my Zoom just turned off again. And, but yeah, I am so glad that, you know, I'm with Stath, with Stray Kids. And thank you to you guys for being with us throughout this whole time. And yeah, let's keep going forward and, you know, experience more anniversaries because we have a lot more left in our Stray Kids journey. Yes. Where am I? 나 어디야? 나 어디다? 어디 갔어? 나 지금 연결 중? Oh my gosh. Oh yeah. 다행이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전달은 잘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형. 그럼 마지막까지 일단 그런 스피커폰으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음성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아, 그래. 그러면 음성으로 해놓을게.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또 마지막 4주년을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우리 스테이랑 같이 함께 왔는데 이렇게 많이 늦은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조금 연결에 오류가 있는 이 방송을 이제 끝까지 봐주신 우리 스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그래도 리더가 하는 게 나으니까 목소리 참여라도 해서 네, 나, 하는 걸로. 나 얼굴이 해도 나오면 안 되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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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꺼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비밀을 자꾸 뽀뽀해. 네. 여러분,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 저희도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가지고, 예,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스. 멤버들 준비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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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 둘, 세바! 감사합니다. 잘 키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 비 와서 그런가? 이거 어떻게 나가? 나가기. 이거 끊어? 야, 나가면 되나? 아닌가? 갈게요. 안녕, 갈게요. 안녕. 안녕.